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룩북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틀리에 파크랑 그리고 깃볼이랑 제가 콜라보를 해서 키링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그 키링이랑 가방 제품들을 제 스타일대로 코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촬영을 하면서 제가 코디한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룩북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스타일대로 코디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룩북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즐겨 입는 스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의는 다이애그널의 니트 크롭탑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제품인데 이 니트는 다른 가디건들이랑은 다르게 가운데에 단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넥라인 옆부분부터 단추가 시작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탑이고요. 저는 단추를 두 개 정도 풀어서 안에 탑이랑 레이어링해서 입어주었어요. 소재가 짱짱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늘어나는 그런 기분 좋은 착용감의 소재이고요. 세로줄 짜임이라서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는 언발했던 기장감인데요. 앞은 언발하지만 뒷부분은 사선으로 이어지는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옷입니다. 이 제품은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되게 이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하트 목걸이를 착용을 해주었는데요. 그린색 하트 펜던트에 작은 실버 하트가 레이어드 된 그런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로 포인트 있게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하의는 마존의 카고 팬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스락거리는 소재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팬츠였는데요. 저한테는 로우라이즈로 착용이 되었어요. 이 팬츠는 화이트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속옷 피침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바지를 볼 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기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저한테는 조금 길긴 한데 밑단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스트링이 있다 보니까 리본을 묶어주면은 바닥에 끌리지 않게 그렇게 고정을 해주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팬츠는 카고 바지에 되게 충실하다고 느낄 정도로 포켓 디테일이 돋보였는데요. 양쪽에 있는 포켓 말고도 옆라인에 지퍼를 열면 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켓이 있었고 엉덩이에도 포켓이 있어서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바지였습니다. 신발은 살로몬의 흰색 운동화를 매치를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주었습니다. 살로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진짜 자주 신는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발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트링을 조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가지고 신발을 신고 벗기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도 어울리는 그런 운동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 멜로즈백을 들어서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화이트 펄이 키링까지 달아서 귀엽게 연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룩은 조금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룩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살이 되게 많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평소에 치마를 잘 안 입는데 이 코디는 제가 부츠를 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을 했습니다. 상의는 첫 번째 룩에 레이어링 해주었던 다이애그널의 탱크탑이랑 그리고 리우니의 니트 소재 베스트를 매치해 주었어요. 이 니트 베스트는
같은 펀칭 느낌의 짜임 디테일과 앞부분 리본 디테일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저처럼 탱크탑이나 슬리브리스와 매치해주어도 이쁘지만 반팔이나 긴팔티, 셔츠 어느 상의와 매치를 해주어도 예쁘게 착용되는 활용도 높은 제품이에요. 평소에도 포인트 룩에 연출을 해줘도 좋고 저는 여행 갈 때 꼭 입고 싶은 옷이었습니다. 치마는 소프트 서울의 데님 소재 미니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는 은은하게 들어간 워싱도 이쁘고 옆선이랑 힙 라인에 프린지 디테일이 더해져서 한층 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졌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감이었고 여유있는 품이라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좋았던 스커트예요. 저처럼 부츠가 아니더라도 운동화나 로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함께 매치한 부츠는 막마드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지퍼 없이 착용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지퍼가 없으면은 조금 착용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통이 넓어서 그런지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했던 부츠예요. 무엇보다도 종아리 커버에 되게 효과적이고 착용감이 진짜 편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단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주름을 얹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찡 박힌 것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치마랑 입을 때 제가 자주 애용하는 부츠예요. 그리고 가방은 아이보리 가방에 핑크색 퍼리 키링을 매치해주어서 좀 키치한 룩으로 완성을 해보았어요. 핑크 퍼리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깬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걸어가면 보이는 두 조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꽃 모양의 이어커프를 해주었는데 이어커프 하나로 제가 러블리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름에 이런 이어커프 하나만 매치해주어도 시원해 보이고 상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조금 귀엽고 키치한 룩으로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꼭 이렇게 연출을 해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룩은 블랙 앤 화이트로 코디를 해보았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핏에 조금 날씬해 보이는 그런 코디입니다. 상의는 모두 리유니 제품이고요. 리본 패턴 티셔츠에 셔링탑으로 레이어링을 해주었습니다. 패턴 티셔츠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 티셔츠는 패턴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텐션감이 좋고 부드러운 착용감이라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셔링탑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 더 슬림하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코디 매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탑으로 활용을 해서 티셔츠나 아니면 셔츠에 그냥 입어만 줘도 느낌이 달라지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바지는 마조네의 생지데님 부츠컷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느낌이었어요. X스몰도 있다 그래서 제가 X스몰을 입으려다가 혹시 몰라서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스몰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신축성도 거의 없는 텍스처인데 스판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다리를 더 힘있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라인에 하트 모양의 마조네 로고가 포인트가 되어주어서 뒷모습이 굉장히 이뻤던 데님 팬츠였어요. 같이 매치해준 슈즈 제품은 인더스타의 로퍼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도 되게 착용감이 편했어요. 이제 4cm 정도가 되는 굽 높이라서 제 키를 커버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밑에가 청키한 그런 굽이라서 되게 귀엽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사고 되게 만족스러워서 바지에도 입고 치마에도 입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백팩은 뒤로 매주어도 되고 가볍게 손에 들어도 되고 어떻게 들어도 너무 예쁘게 들려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방 옆부분에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납하는 데 되게 용이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해서 정말 데일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은 제가 평소에는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옷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서 하게 된 그런 코디입니다. 상의는 그로브 제품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카라부터 어깨 셔링, 리본 디테일 등등 섬세한 디테일들이 특징인데요. 프론트에 리본을 풀어주면 가디건 형식으로도 착용이 되는 활용도 높은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이라서 편안하게 착용이 되고 크롭한 기장에 밑단 레이스 디테일이 더해져서 페미닌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의 블라우스예요. 저는 치마와 매치했지만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치마는 마조네의 스커트인데요. 안감에 레이스 소재가 더해져서 자체적으로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사이드에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를 열어주면은 걷거나 활동할 때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텐션감도 좋아서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활동하기 불편해서 치마는 잘 안 입는데 마조네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로도 입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신발은 막마드 부츠와 매치를 해주었어요. 가방은 블랙 멜로즈 백에 실버 콜라보 키링 조합으로 매치를 해주었어요. 이 코디에는 드롭된 진주자기 귀걸이를 착용을 했는데 실버 키링이랑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웠던 코디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인데 코디를 하고 나서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룩은 캐주얼하면서도 대학생 캠퍼스 룩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코디입니다. 상의 니트 베스트와 하의 데님 팬츠 모두 그로브 제품입니다. 니트 베스트는 은은한 민트 컬러감이 시원해 보이면서도 너무 예뻤는데요. 카라 디테일이랑 양쪽 포켓으로 귀여운 느낌을 더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크롭한 기장감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았어요. 저처럼 반팔이랑 레이어링을 해서 입어줘도 좋지만 여름에는 슬리브리스 형식으로 단독으로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목걸이는 1번 룩과 같은 디자인에 블루 색상 하트 목걸이를 착용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하트 펜던트가 아닌 꽃 모양의 펜던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인데요. 목걸이 끈을 길고 짧게 연출할 수가 있어서 코디에 맞게 연출해 주시면 된답니다. 팬츠는 캐주얼하게 중청으로 매치를 했습니다. 하이웨스트에 허리는 잡아주면서 밑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디자인인데요. 배기핏을 연상하게 하면서 입었을 때 엄청 귀여운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밑단이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도록 입었지만 롤업을 해서 컬러 양말과 연출을 해주어도 정말 이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히트로마트 루템 살로몬을 신어주었어요. 핑크색 멜로즈 백에 콜라보 핑크 키링을 달아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끼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가방에 달아주니까 진짜 예쁘지 않나요? 멜로즈 백은 지퍼가 끝까지 열려서 수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크로스로도 착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여러 무드로 연출해주기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룩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여섯 번째 룩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섯 가지의 룩을 코디를 하면서 마지막에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시크해 보이면서도 힙한 느낌이라서 평소에도 되게 많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의 니트는 다이애그널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일단은 제가 처음에 입었을 때는 이제 앞부분에 단추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거꾸로 입은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뒤가 뚫렸어요. 일단 활용도가 좋아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옷이었는데요. 소재 자체도 은근하게 몸을 감싸는 소재라서 입었을 때 핏이 정말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텐션감도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았습니다. 팬츠는 소프트 서울의 흑청이고요. 팬츠도 보여드렸던 스커트와 동일하게 옆선과 뒷주머니에 프린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와이드하면서도 롱한 기장의 힙한 팬츠였어요. 이 와이드 팬츠는 핏이 정말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와이드 팬츠를 정말 많이 입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정말 평소에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히트로마트루템 살로몬을 신어주었고요. 그리고 가방은 실버 백팩에 화이트 퍼리 키링을 더해서 더 힙하게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무채색으로 많이 입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여섯 가지의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룩북을 보여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코디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섯 가지 룩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콜라보 키링
또는 퍼리키리 또는 멜로즈백을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룩북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올게요. 안녕!